월초답게 비싼 거 먹자고? 아니, 무슨 월초종식이에요, 여러분들. 아, 진짜. 아, 근데 감전동이, 제가 왜 맨날 치킨만 먹는 줄 알아요? 감전동이 배달이 되는 데가 치킨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치킨을 시키는 거지. 배달되는 데가 많이 없어요. 아, 배는 고프고 밥은 먹어야 되고. 아, 나 밖에 안 나갈 거야. 밖에 못 나가. 갈비찜 쭈꾸미? 오, 이거 뭐야? 거기 갈비찜 쭈꾸미예요? 여기 감전동인데 배달되나요? 오, 여기 감전동 121-77번지 2층인데요. 121-17요? 아니요, 77. 아, 77. 77에 77. 2층인데. 2층에. 쭈삼불고기 이건 뭔가요? 그 삼겹살하고 쭈삼하고 같이 볶은 거예요. 완마? 오, 이거, 아, 맵나요, 이거? 아, 맵게 드리고, 안 그러면 그냥 보통 맛이에요. 약간 매워요. 아, 안 맵게 해주세요, 안 맵게. 저 매운 거 싫어해요. 예, 약간 매워요. 아주 안 맵진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니까. 안 돼, 안 돼. 매운 거못 먹어요. 그거, 조금만 그거 좀. 하나도 안 매운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 주세요. 그거, 좀. 네네. 아, 코카콜라 1.5리터. 아, 1.2원인데. 2,000원요. 아, 1.25 그거 주세요. 네, 네네, 그래가지고 소금하고. 카드 계산요. 그, 저기, 주선물 갖다가 뭘로 드릴까요? 소중돼 있는데. 제일 작은 거 주시고 밥을 2개 주세요. 밥 2개랑.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형님들, 음식 오기 전에 저한테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전화로 받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뭐야, 저 새끼.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봉준님이에요. 그럼 저건 누구겠어요? 저기요. 예. 방송 왜 그따구로 하세요? 왜요? 저 철구 대개방 시절부터 봤는데 네.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가 어떤 게 너무하죠? 아니, 시발 맨날 월초에 돈만 땡기고 나서 방송 시간 청렬이고 예전에 초심이라고 하면 예전에 1부, 2부, 3부, 4부로 나눴잖아요. 아니, 지금 궁금한 시간을 가져가는 겁니다. 왜 갑자기 또 월초가 나오나요? 아니, 그거 말고도 아까 계속 전화하려고 했는데 통화가 안 돼서 아, 예, 지금 말씀하십시오. 된 김에 하는 거예요. 예. 제발 좀 방송 좀 열심히 해주세요. 방송 시간을 좀 올려달라고요? 네, 요새 좀 진짜 너무 청렬해가지고. 어저께 열심히 했잖아요. 네? 어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어제만이잖아요. 월초잖아요. 알겠습니다. 월초 아니더라도 맨날 1분 월초 아니면, 그리고 왜 이렇게 입방정이 심해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아니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고 예 요번에도 48시간 벌칙 있잖아요. 네네네네. 씨발 그런 거 공지를 쓰세요. 공지를 예 공지 쓴다고 하면서 씨발 존나 안 쓰고 진짜 맨날 그거 방송국 가서 확인해 언제 썼는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 맨날 그리고 예.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듣잖아요. 네. 솔직히 지키지도 않잖아요. 아니 뭘 아 진짜 제가 뭘 안 지켰는데요. 아니 안 지키잖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안 흘려요. 저기요 그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1년 이상 예, 봤어요. 예, 예. 네. 그쪽 방송 1년이서 여보세요? 네 여기요. 어 카드라 했는데? 네. 어 아닌데 카드라고 했는데? 어 분명히 카드라고 했는데? 어 잠시만. 아닌데 카드라고 했는데 잠시만요. 얼마죠? 아빠 그거 뭐야 그 혹시 현금 3만원 있어요? 아니 그거 위에 계산 좀 해야 돼가지고 예. 예. 네 네 예. 네 예. 잠시만요. 내가 카드 계산이라고 말 안 했나 보네. 아니, 형님, 흥분하지 마십시오. 흥분하지 마십시오. 아니, 아, 진짜로?
아니 근데 못 들으셨나 보지. 아니 뭔 가게 이름을 알려줘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아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아 안돼. 아니 여러분들 그만하십시오.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아니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제발 하지 마세요. 아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니 영 그거 뭐야 현금 영수증 했어요. 현금 영수증 했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거 영업 방해예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현금 영수증 확실히 했어요. 예, 네, 확실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인정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맛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맛있네. 아! 내 존나 좋은 방법 생각났다. 헐 대박. 아 이거 라면 사리 넣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아 이거 볶아 먹으면 존나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두 개 이렇게 해서 볶아 먹으면 존나 맛있을 것 같은데. 그쵸? 볶아 먹으면 존나 맛있을 것 같은데? 그냥 먹으라고? 쿵짝쿵짝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항종 메뉴니 하나 감사합니다. 쌈 싸먹을까? 아 이거 볶아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소금 안 붑니다. 네, 감사합니다. 볶아 먹어요.
이거 또 볶아 먹으면 존나 맛있거든. 국물을 많이 넣으면 안 되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겠죠. 참기름 집에 없다. 됐다. 아, 모니터 꺼졌다. 여기에다가 오, 소리 봐, 소리. 헐. 아. 아, 참기름. 참기름 밑에서 들고 올까? 참기름 있어야 되나? 없어도 되나? 헐. 이거 지혜 부모님이 주신 참기름이에요. 이게 진짜 맛있거든. 이거 국물을 좀 더 넣을까? 와, 대박, 헐. 군침 도는 거 보소. 지렸다. 아, 뜨거워.
와, 개맛있어, 진짜. 헐, 대박. 진짜, 헐, 대박. 진짜. 색깔 보여줄까? 와. 아니, 뭔 제밥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볶아 먹은 게 존나 맛있어요. 양뚱이니 하나 평가 감사합니다. 이멘탈니 하나 평가 감사하고요. 와, 개맛있겠다, 진짜. 여기에다가 삼겹살 하나 싸가지고. 때깔 보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쭈꾸미 하나. 100개 묻혔다고? 아, 우리 칠성동 막창님! 이야, 우리 칠성동 막창님 중계방에서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진짜, 중계방에 계신데 본방으로 오십시오, 형님. 아, 우리 칠성동 막창님 또 100개 선물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 제가 내일 킥뷰 들어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형님. 아,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로. 중계방에서 와, 때깔 보세요, 때깔 보세요. 아, 괴로워. 여기다 딱 김 넣으면 대박인데. 아, 아쉽다. 와. 이거 봐라. 쿵쩍쿵쩍 하세요. 쿵쩍쿵쩍 하지 마세요. 네, 형님. 아니, 하지 말라고. 와, 우리 중계방에서 막창 형님께서 또 100개. 와, 우리 중계방에서. 와, 형님, 칠성동 막창 형님께서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형님, 혹시 칠성동에 사십니까, 형님? 와, 우리 칠성동 막창 형님 또 1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칠성동 제가 언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형님. 뭐라고요? 밥값도 못 내줘서 미안하다고요?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형님? 전 풍 안 싸도 돼요.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대박. 대박 사건. 와 근데 진짜 좋다. 어떡하냐? 에어컨 어디 갔지? 그니까 어떤 맛이 나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다. 진짜 내가 이때까지 먹방한 것 중에서 제일 맛있다. 나 원래 밥 두 그릇 못 먹거든요. 근데 두 그릇 그냥 먹고 아 존나 춥다 씨. 근데 여기다가 김이랑 파 좀 이렇게 썰어 넣어가지고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내일 모레 장이나 한번 볼까? 아니 나 집에 밥솥 살라고 하는데 밥솥 있으면 존나 괜찮지 않나요? 밥솥을 하나 사야겠다. 맨날 밥을 시켜 먹으니까 그것도 낭비인 것 같아. 일개미 101호님 하나 평가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아 야 목요일이냐? 헐 내일 또 올라가야 되네? 열심히 해야겠다. 스카이프 해설 하면 안 되지, 당연히. 와, 우리 까끌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어? 까끌 존나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아 그때 그 뭐야 그 아 그래 그래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진짜 까끌이 형님 100개 팬가에 감사드립니다. 먹으면서 쩝쩝쩝 대지 마라. 그러니 시청자들이 싫어하는 소리가 나는 거잖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쩝쩝 안 걸겠습니다. 제가 쩝쩝거리나요 여러분들?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쩝쩝 안 걸릴게. 아 근데 이게 마이크가 좋아서 그래. 이게 UFO가 마이크가 좋아서 그 모든 소음들이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리는 거야. 원래 쩝쩝 소리 안 커요. 근데 일부러 먹방 BGM에 쩝쩝대면서 소리 내는 사람들 많잖아. 나 5kg 빠졌어. 나 농담하는 게 아니라 원래 100kg였거든요. 근데 지금 95kg예요. 그때 봤잖아요. 보여줬잖아요. 그때 재욱이 형님 방송 그때 보여줬잖아요. 5kg 빠진 거. 나 지금 살 존나 많이 빠졌어. 3일 전인가 4일 전에 보여줬잖아. 그때 5kg 빠졌잖아. 나 지금 살 존나 빠졌어, 지금. 아, 우리 정이 누나! 와, 우리 정이 누나! 아, 우리 정이 누나, 어서오세요! 우리 정희 누나 어서 오세요. 우리 정희 누나 109개 감사합니다. 아 119개 감사합니다. 우리 정희 누나 감사드립니다. 아니 내가 보여줄게. 지금 5kg 빠져가지고. 뭐야? 좀 쪘긴 쪘는데 많이 빠졌어. 재욱이 형 2kg 쪄서 간 거 알아요, 여러분들? 저 키 180이요. 하나 감사합니다. 우리 피아니 또 하나 평가 감사드리고요. 야 근데 진짜 나 하나만 물어볼게. 진짜 내가 월 초에만 방송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중순이랑 말해도 예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아니 근데 그 통계가 안 보이더라. 어 방송시계 방송시간 통계 있어? 슬아 형님? 그거 없던데? 통계에 방송시간 안 나와있던데?
아니 아니 주작이 아니라 진짜 있다고? 아니 없어 진짜 없어. 방송 시간에 이게 없어. 봐봐 이거 내 방송 정보 이거 있지. 이거 11월달이야 11월달 이거 방송 통계 어디 있는데 이거 어딨어 어딨어 이거 어디 있는데 가르쳐줘 가르쳐줘. 어딨어 어딨어 있다며 어디 있는데 이거? 방송 시간 아닌데? 없는데? 방송 시간 아 이거 조회 기간을 늘릴까? 자 5일부터 20일까지 해볼게. 1일이 안 돼. 이게 1일이 클릭이 안 돼. 최근 한 달만 돼. 1일이 안 돼. 이게 5일이 최고야. 안 돼, 안 돼. 이게 안 돼. 1일이 안 된다니까. 자, 본다. 3시간, 10시간, 21시간, 2시간, 6시간, 7시간, 1시간, 31일까지? 아, 밑에 총 방송시간, 163시간 했지? 봐봐. 내가 10월달에 163시간 했어요. 10월달에 163시간 했는데 월말 보자. 월말이 언제부턴데? 어? 어디부터 30일까지 하면 돼? 그래프 왜? 아니 아니 뭔 소리예요.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면 되잖아요. 아니 진짜 어이가 없는데 잠시만 이거 좀 치우고 아니 자 진짜 억울하네. 봐봐라. 자, 총 163시간 했어요. 총 100, 10월달에 총 163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월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15일부터 31일까지를 보면 되잖아. 자, 내가 아까 몇 시간 했었죠? 20일부터? 오케이, 20일부터 볼게 그러면 됐지? 잠시만. 자, 총 163시간 됐어요. 총 163시간. 20일부터 31일까지. 34시간. 자, 11일 했는데, 34시간. 자, 그러면 5일부터 11일이니까 16일까지 똑같잖아요. 아 장난하냐? 이거 합숙되잖아. 아 뭐야 합숙되잖아 이때. 아이 합숙되잖아.
월초에만 합숙했다고? 개소리야. 봐봐. 아! 아 뭐야! 나 이때 사고 당했을 때네. 9월달 보자고? 9월달? 9월달 못 보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균형을 맞춰가면서 월초, 월중순, 월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형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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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죄송합니다. 월중순, 월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들. 이제 월초가 나은 괴물이라고 해도 진짜 웃겠습니다. 예, 저 솔직히 말해서 좀 흥분했었는데 이제 인정하고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제 중순이랑 말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